다 되죠? 비행은? 아, 예. 비행은 웬만하면 다 돼요. 촬영 때문에 문제지. 제가 끝나는 시간이 4시라서 아 그러시구나. 네, 오히려 뭐 4시에 하시는 것도 너무 늦나요? 아 괜찮아요. 저는 뭐 이게 키는 건 제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키는 건 여기 그냥 잠깐 킬게요. 네. 아, 예. 더 누르고 계셨어요. 아. 한 번. 아, 예. 그렇게 누르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러면 되죠? 아슬아슬 했는데 안 됐어요. 아, 그냥 좀 오래 누르세요. 한 번 누르고 한번 누르고 넣고 끝을 예. 오래 눌러라. 꾹 눌러서 예. 야, 이 여기 예. 여기 움직여야 그러면 됩니다. 그래. 그리고 드론은 식히기 위해서 아, 그냥 실내에서 한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연결 가이드 뭐 대충 그거 안 누르셔도 기본적으로 예. 연결이 되면 이렇게 넘어와요. 예,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니까 화면 녹화하셔야 되잖아요. 예. 화면 녹화하는 거는 여기에서 두 번 스와이프 요걸 화면을 이렇게 아, 스와이프 한 번 두 번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스크린 녹화 아, 스크린 녹화 이게 되는군요. 스크린 녹화가 시작하기? 예, 시작하기 이제 녹화가 되고 예, 있는 이제 거죠. 녹화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 중에 녹화는 그냥 저 이걸 누르면 되니까. 네. 이거나 요거나. 맞아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에 보시면은 네. 점점점 점점에 메뉴에 좀 느려가지고 그래요. 한번 누르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우회하는 걸로 제가 해놨고요. 측면 비행도 안 하는 걸 해놨어요. 가다 실수해서 또 예 실수할 수 있죠. 부딪힐까봐 뭐 이거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는 빼셔야 돼요. 왜 그러면은 측면 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거는 너무 걱정되니까 처음에는 안 되다가 요거 해놨다가 집에서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좀 약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집에서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네. 뭐 고도는 높이 안 할 거니까 그죠. 아, 취소. 고도는 70에다가 최대 거리도 뭐 좀 줄여서요. 이렇게 하고. 자동 고, 저기, RTA 돌아오는 거는 25m를 해놨어요, 제가요. 근데 리턴 톰은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아, 조금 한 50m 할까요? 그냥 100으로 해도 돼요. 아, 예, 예. 그냥 신경 안 쓰게. 지금 76m가 최고 높이라 76까지밖에 안 돼요. 아, 그러네. 지금 최고 고도가 150m 이상. 예, 그렇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도가 내가 드론이 서 있는 위치에서 150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산 꼭대기 세우면 산 꼭대기가 150m 올라갈 수 있네. 어 그럼요 그럼요. 어서오세요. 고도는 네. 150까지 되니까 걱정스러우면 150은 맞춰보셔도 되는데 아예 이렇게 최대 거리도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렇게까지 안 가면 되니까 어 그쵸 사실상 이제 업데이트 예, 하는 건 제가 다 했거든요. 어? 아까 전에 보니까 업데이트 또 떠있던데? 하라고. 네. 왜 그러면 했는데 여기 바닥에 누르면 이게 창이 닫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뒤로 가기가 있어요. 네. N자 옆에 뒤로 가기. 아 N자 옆에 뒤로 가기. 그 화살표 하나 있죠? 옆터 옆에. 잘 안 보이죠? 아 요. 이게 뒤로 가면은 이제 맨 처음에 깔렸을 때 보시는데 여기에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요. 아, 요거 눌러야 되군요. 지금 보통 그 드론 날리기 전에 업데이트를 다 하시고 혹시나 아. 날리려고 왔는데 업데이트 되잖아요.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아 그때는? 네 집에서 그냥 업데이트는 아, 하시는 거고 업데이트. 날리다가 중간에 업데이트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군요. 네, 한 번 문제 생긴 적이 있어요.
뭘 업그레이드 했더니 업그레이드가 안 맞다고 드론이 못 날라요. 그래서 드론을 찾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데이터로 해서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얘 자체는 이제 통신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요. 터드로님이 어디 가서 이렇게 도둑이라고. 아, 네. 그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네. 콤파스 수정을 하는 얘기죠. 네. 이게 여기 설명대로 하면 되거든요. 1.5m 정도 위에서 주변에 뭐 쇳덩어리 없는 데서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되죠. 당장 GPS 되는 데서 나가서 해야죠. 아니요, GPS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기장. 아, 자기장으로 하는 거군요. 네, 그래갖고 시장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자기장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 나가서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 네.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려요? 왜 이쪽으로?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돌리고 예. 그 다음에 또 근데 세워서 여기 그림 바뀌었어요. 세워서 해달라고. 그리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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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위로 가요. 아 머리가 위로 가요. 네. 요 그림 대로 그림 대로. 아 그.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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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보면은 예 됐습니다. 여기 실패. 아 실패. 근데 드론이 가운데 있어요. 뭐 아,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네. 됐어요. 이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제 요새 또 신형이 나왔나? 사전에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 해보세요. 원래 상상에서 성공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얘를 비교해 보는 게 이렇게 두고 저렇게 비틀할 거 있잖아요. 그만한데 그만한 게 힘을 잃고 내가 아 본인이 그렇지. 얘도 한마디 세우고 내가 바깥 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고 아 그게 되겠네. 조금 더 그 좀 실수 없이 팔봉님처럼 뭘 모르냐면 이제 마스터샷이나 퀴즈샷 할 때 요새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내 말을 봤을 때 꼭 이렇게 해서 내 위치 그 점을 찍어놓는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더 이상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따 4시에는 누가 오긴 와요? 네 4시에 그 일하시는 분이 오거든요. 아 그럼 4시 이후에 하고 자동 이륙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그쪽에 앉을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그러면 손님 오는 거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저기. 예. 아, 옆은 안 하는 거 했으니까. 네, 예, 옆으로 돌려야 되네요. 아, 이 뒤를. 네, 여기에서 액티브 트랙 하나 한번 말려드릴게요. 예. 네모 박스를 이제 그림은 돼요. 예전에 안 된 건 4K 30프레임이 아니라 60프레임이라서 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런가? 예, 네,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눌러서 쭉 당겨서 네모나게 해보세요. 쭉 당겨서. 예, 그렇죠. 아, 이제 되네. 그럼 요거는 설명을 맨 처음에 하니까 설명 나오는데 아,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건너뛰기. 그래갖고 다시 보지 않기. 다시 보지 않기. 네, 됐습니다. 요렇게. 아,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 예, 예. 예, 여기에서는 얘가 드론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 쳐다봅니다. 조금. 아, 이 녹화를 해야지, 이거. 녹화를 안 했어. 예, 녹화 누르시고. 녹화. 그리고 조금 이동해 보세요, 저쪽으로. 요 화면 보세요. 이동해 보시면서. 어, 카메라가 나 네. 쳐다보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건 계속 따라다니네요. 사람을 놓치지 않느라 계속 쫓아다니고요. 그래. 여기에서 여기에 액티브 트랙을 누르고 고를 눌러야 되거든요.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고. 한번 누르고 고. 이제부터는 지금 고가 돼 있는데. 예. 이제 여기 스톱이라고 떠 있잖아요. 네. 지금부터 나를 놓치지 않느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스톱을 누르면 안 쫓아다니고. 아, 예. 그거나 요거 누르셔도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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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가면은 내 뒤로 와요. 아, 또 이게? 예, 예, 내 뒤로 와요. 저기까지 한번 가시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센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내려오려면 요거를 길게 좀 누르면 돼요. 그럼 리턴 포 홈포인트로 올까요? 네, 맨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홈포인트가 잡히잖아요. 아까 여기 아니에요? 네, 그 네.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홈포인트랑 거리가 얼마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네. 그러면 위로 안 올라오고 바로 올 거예요. 한번 누르고 눌러볼게. 조금 길게 눌러야 돼요? 계속 누르고 계시면 돼요. 소리가 날 때까지. 됐습니다. 이제 놓으셔도 돼요. 잠깐만요. 전방 장애물 때문에 안 된대요. 너무 가까운 데인데 전방에 장애물이 지금 보인다고 홈포인트 리턴 토홈이 안 된 거죠. 많이 그거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수동으로 하셔야죠. 예, 수동으로 내린 다음에 내 머리 위로는 가야 돼요. 내려놓으셔도 몸으로 닿지 않게 머리 위쪽까지만. 아, 예, 그리고 이게 장애물이 돼서 그런가? 예, 그리고 앞으로 데리고 오셔야죠. 이왕이면 손으로 받아보시죠, 한번. 글쎄, 그, 지금 네. 그러려고.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그만, 여기에서 우선 내려요. 잠깐만요, 잠깐만. 우선 내려요, 더 내려요, 더 내려, 더 내려. 더.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손으로 하강을 할 거잖아요. 아니, 이쪽 손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나가야죠. 아, 오른손이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때 내려요. 얘를 내려. 그러면 이때 잡으시면 돼요. 네, 딱 살짝 잡으시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오케이. 아이고. 아, 그렇구나. 마당이 이제 더럽거나 할 때는 그렇게 손들밖에 없네. 네, 바닥이 좀 지저분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럴 때는 맞아. 오히려 손으로 착륙하고 손으로 잡는 게 나아요. 네, 맞아요. 새마을 농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 혁명하는 바람에 우리가 모가지가 잘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2000명.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항의하니까 이 사람이 포고령 구호를 해가지고 다시 원대복귀해라